소름이 끼치더군요. 제가 나이도 있는데. 아까 그런 대화도 나왔어요. 예, 예, 그렇죠. 그래서. 그런데 요즘 드라마 있어요. 드라마. 예, 네 글자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런데요. 예, 그, 띵동 했는데, 누구세요? 그러면, 안녕하세요. 예, 개그맨 이겸입니다. 이게 참 어색해요. 아니, 이제 그 상황이 없잖아요. 그것도 무슨, 저, 영화 감독 이겸입니다도 더 이상하고. 그래서 호칭이 생각해봤는데, 이 개그맨 이겸이 제일 편하던데, 강호동 씨는 잘 먹혀요. 이따가 티즈에 안 나왔는데, 강호동 씨가, 띵동! 안녕하십니까! 천안에서 강호동이라고! 이때 벌 얼굴도 이만해가지고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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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이게 나와요. 근데,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가. 안녕하세요, 이경입니다. 그런데요. 밥을 좀 같이 먹었으면, 저희 그런 게 개의치 않습니다. 가세요. 개인 얘기요. 전체적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긴장됩니다. 아주 그리고 쓰러질 것 같아요. 한지 눌릴 때마다 와, 그 찾아오는 그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그 신뢰하는 듯한 그 어떤 미안함 또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요. 그리고 또 이분이 문을 열었을 때 같이 밥을 먹었을 때 또 행복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 희망감 이런 것들이 많이 버무리져가지고 아, 이 띵동은 아 정말 아마 그때 당시 혈압 조심 한 180 이상 올 것 같은 다 툭툭 떨어지고 아주 방송을 보시면 압니다. 네.